안녕하십니까, 1위TV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. 옆에는 바로 산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밑에는 작은 계곡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물고기 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1위. 갈견이 엄청 큰 거 잡혔다. 잡혔는지도 몰랐어. 갈견이 엄청 큰 거 잡혔어요. 보여드릴게요. 야, 엄청 크다. 와, 야, 진짜 크다. 특대다, 특대. 야, 엄청 큽니다. 야, 이거 봐요. 갈견입니다, 갈견이. 야, 색이 무지개 색깔라죠, 여기가. 야, 갈견이 엄청 커요. 오, 떡지! 오! 야. 오, 떡지. 물린다, 또 물려. 오, 물려. 여러분들, 떡지입니다, 떡지. 어, 이거 보세요. 오! 떨어뜨렸어! 갈견이만 잡혔어요. 갈견이 잡혔습니다. 갈견이. 이거 보세요. 어, 갈견이 잡혔습니다. 갈견이. 오, 갈견이 종류만 있나봐요. 저기서부터 일단 내려오면서 하고 있는데 갈견이 종류. 어, 저 위에서부터 할까? 저 갈견이가 유리다 도망을 하네. 어, 그거. 우차. 갈견이, 갈견이 두 마리. 갈견이 두 마리. 갈견이 두 마리. 두 마리 잡았어요, 두 마리. 저쪽 끝에 몰려있던 거 휘저어가지고 잡았어요. 이거 갈견이 도리뱅뱅감인데? 갈견이 두 마리. 두 마리. 자, 죽대 한쪽 대주세요, 아빠. 물어볼게요. 어, 저기 간다, 저기 간다, 저기. 저쪽, 저쪽. 위쪽에. 자, 이쪽, 이쪽부터 가볼게요. 자라가 있을 것 같은데? 와. 오. 오. 오, 아빠 족대 옆으로 다 빠져나가는데? 족대도 돌아봐, 얘네가. 그니까. 어디? 야, 야, 새끼 물고기 봐. 야. 야, 엄청 많이 잡았다. 갈견이 때예요, 갈견이 때. 야, 이 수풀에 다 모여 있었네. 갈견이 때예요, 갈견이 때. 제가 잡아서 넣어줄게요. 자,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그래도 꽤 많이 잡았네. 우와, 이쪽 근처에는 갈견이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피라미 종류가. 저쪽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네, 한 번 더 해보죠. 한 번 더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더. 자, 어때요, 아빠? 그쪽. 그쪽으로,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. 아, 오케이. 여기 좀 약간 진흙탕이 되게 많이 생겼다. 자,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, 이런 숲풀. 물고기들이 참 좋아하는 곳이죠. 어, 요런 숲풀, 요런 데가 있습니다. 어, 요런데. 자, 해서. 아, 이거 못 들어가. 아, 요런데 어떻게 들어가, 나무가 있는데. 오, 오, 너무 좋아했어. 그럼 고기 있다, 고기. 어서 오세요.
저 끝에 끝에 끝에. 어휴, 못 들어가 못 들어가. 어휴, 뭐야. 아, 여기 다 모여있었구나 얘는 이제. 더 팍팍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을 텐데. 어. 아, 여기 나무가 있어가지고. 아니, 이런 나무들 때문에 못 들어가겠어요. 자, 깨만이 잡았어? 깨만이 잡았어요? 나무도 잡았네? 나무도 잡았어? 갈대도 잡고. 자, 아까 몰아서 잡은 녀석들이에요. 오, 피라미 종류. 오, 피라미. 용은 피라미 같은데? 눈이 작은 게 피라미고, 눈이 큰 게 갈견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기요. 오. 이제 이쪽 방향에서 몰아봤는데, 우리 저기 위에서부터 제가 한번 몰아보도록 할게요. 포함해서 세 마리 잡혔네. 오, 갈견이. 갈견입니다. 갈견이. 짜잔. 갈견이 잡았어요. 됐어. 어, 피라미랑 갈견이. 어, 친구들. 어, 이렇게 잡혔네요. 오. 갈견이랑 피라미 친구들이요. 통에 다 넣어줄게요. 새끼들만 엄청 있어요. 오, 오, 와, 빠질 뻔했어. 아이, 쏟아졌다. 뭐야? 새끼 물고기 다 어디 갔어? 이거 걷어낸다는 게 물고기 쏟아냈어. 새끼 물고기 다 어디 갔어? 다시. 안 돼! 오, 이거 봐요. 와, 새끼 물고기. 오, 와, 이거 봐요. 와, 피라미랑 갈견이 종류. 어, 여기 엄청 많네. 저기가 다 수출 지역이거든요. 저쪽 한번 보여주세요. 저쪽. 어, 저쪽이 다 수출 지역인데 거기 밑에 뿌리가 엄청 많습니다. 어, 그래서 그 위치 지역에 어,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피라미 종류들이. 그래서 한번 조금만 더 잡아보고 오늘 그래도 20, 3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. 계속적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. 와, 여기 다슬기도 많아요. 다슬기. 바위가 엄청 큰 것들이 있는데 다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하나 건져서 보여드릴게요. 어, 다슬기예요. 다슬기. 어, 요런 게 엄청 많아요. 다슬기가. 어, 여기 엄청. 어, 뭐야? 되게 많아? 그래? 자, 자. 아, 옆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? 오! 어, 조심해. 오, 미끄러. 자, 됐어요. 야. 다 빠져나갔네. 다 빠져나갔어. 어, 그래도 이거 한 손, 한 놓큼 됐다. 아, 이 다섯 마리, 여섯 마리. 어, 이 정도. 야, 엄청 개울이 있어요, 개울. 야. 야, 이거 보세요. 야. 자, 오늘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. 엄청나게 큰 계곡입니다. 저기 밑에서부터 하고 왔는데, 어, 일단 여기 계곡에서는 피라미 종류, 갈견의 종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다양한 오종이 좀 발견되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, 그러지 못한 점 조금 아쉽습니다.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. 물고기는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고기는 자연에 있을 때 가자!
아름답습니다. 1TV의 철칙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고기 얼마나 잡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물고기 이만큼 잡았어요. 와, 엄청 많이 잡았다. 야, 물고기 이 정도 잡았습니다. 야, 그리고 야, 이 갈견이 봐요. 진짜 큰 갈견입니다. 손바닥만 해요. 야, 진짜 어떻게 이런 게 있냐. 야, 엄청 크고, 여기도 좀 큰 게 있긴 있지만, 그래도 중간 단계, 정도 되네요. 이 정도. 그리고 와. 와, 이 친구는 진짜 커요. 이거 봐요. 야,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고기 친구들, 조심히 가요. 자, 방생. 오, 간다, 절로 간다. 자, 여기 보세요. 야, 간다, 간다. 조심히 가요.